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손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냈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열 가지의 재앙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지나서 이제 그 광야로 가는 과정 속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갔을까요? 아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지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광야를 가면서 많은 원망과 불평들을 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오늘 17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까지 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네 번째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말하는 것이죠.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그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또 이 뜻은 뭐냐면 원규 회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광야를 이렇게 신광야에서 떠나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피곤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뭐 하루에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이렇게 살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그럼 저녁 때 되면 이제 우리가 쉬어야 되잖아요. 왜 그래? 원기 회복을 위해서 그러는 것처럼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정해놓으신 여정을 따라 가면서 이제 르비딤에서 아마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 쉬었던 이유는 원기 회복을 위해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물이 없었다라는 거죠. 마실 물이. 그러다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과 이제 모세가 다투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다투래요? 물 때문에 다툽니다. 먹을 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투는데 보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제 이 말 속에는 뜻이 있겠죠. 그렇죠? 이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자기와 다투는 것에 대해서 자기와 다투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다툰다는 걸로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로 그 모세는 이제 알았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그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이 이제 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광야를 지나오다 보니까 광야에는 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이 마른데 먹을 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되었느냐. 이제 모세를 돌로 쳐 죽일 순간까지 이제 갔던 것 같아요. 사실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모세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게 모세가 지금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가라고 말을 하고 호렙산으로 가서 그 반석,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랬는데 그 전에 오면 내 앞에 서리니 6절 오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그런데 아마 하나님도 이 반석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시를 했겠죠. 아마 모세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맥락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반석을 쳤고 그 반석에서 이제 물이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목마름에서 해소가 되고 뭐 가축이나 또 자녀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아마 충분히 물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래 안 그래요? 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여정 속에서 많은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처럼 그것은 그 물, 사람이 그렇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인체의 75%가 물이라고 하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겠죠. 아마 그들도 어떤 물이 없음으로 죽음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는가 본데 여기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곧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는 물 때문에 그렇겠지만 거기서 더 속내가 드러난 것은 뭐냐면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하는 말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결국 물입니다. 물. 그죠? 목마르니까 아마 그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 같은도 많이 물이 없으면 막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그래서 막 물을 찾겠죠.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들이 사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꼭 물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여정을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불평과 원망을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해주면 막 그 갑자기 보이지 않는 그 뿔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질을 내고 분을 품고 원망하고 여러분 불평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저도 가만히 보면 그랬던 거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예전에 이렇게 지금 이제 예수님 믿은 지가 뭐 30년이 이제 넘었는데 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 왜 안 들어주냐고 왜 그 안 해주냐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과연 무엇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볼 때 뭘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먹을 것 갖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애굽 땅에서는 그래도 종으로 살았지만 고기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그렇죠? 먹었는데 광야에 이제 가다 보니까 고기가 어디 있고 부추가 어디 있고 그래요.
왜 주님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머무르면 머물러야 되고 이제 그렇지만은 또 거기서는 기후도 좋지 않고 땅도 좋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제 땅이 모래 땅이기 때문에 모래 땅에서 자라날 수 있는 것들은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광야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위압감이나 또한 죽음에 대한 뭐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었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애굽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보면 그죠? 그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뭔가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긴장해하고 초조해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걸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마치 누구와 같이 그래요? 도모와 같이 의심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는, 또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본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도 지금 육체적으로 느껴오는 것이 뭐예요?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그 다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한 어떤 목마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 같은 사람을 찾았다.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제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는 달리, 하나님 생각과는 달리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맨날 먹고 있고 마시는 것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고 원망하고 죽을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2절 보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나하고 지금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모세는 책임자가 아니잖아. 책임자는 책임자인데 그들의 무리의 책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나와 다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들이 다투어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뭔 책임이,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사명 받아서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또 한 가지 모세의 시점은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로 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전도했던 사람한테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왜 그냥 예수님 안 믿게 내버려 두지 왜 믿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뭐 그러기를 않나?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그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냥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 텐데 왜 하나님을 믿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게 하냐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러는 건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좋은데 이제 거기에 그 일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겠지만은 아니 내가 그냥 애굽에서 살게 내버려 두지 모두로 나와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왜 광야를 가게 해서 왜 차라리 거기서 죽으면 낫지 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냐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불평 원망할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냥 나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왜 나를 택하고 불러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언제 더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 받고 훈련 받을 때. 우리가 연단의 기간과 훈련의 기간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아, 또 우리에게 부족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 가기 전에 광야에서 보면은 넉넉하게 주어보기도 하고 주어보지도 않기도 하고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해 본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실제적으로 그랬잖아요. 오늘도 지금 상태 보니까 물을 안 주니까 우리를 왜 목말라 죽이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것은 곧 모세에게 모세가 다투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는 거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럴 때가 있는데 이런 건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모세와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또 7절을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렇게 원망했던 것은 물로 인하여 원망을 했지만은 그 깊은 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가를 뭐하기 위함에서 시험하기 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의 원인은 바로 이거예요.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하고야 하느냐? 혹시 떠났나? 안 떠났나?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6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맨날 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미 네 번째 원망과 불평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다라는 것은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만나는 언제 내렸죠? 만나는 새벽에 내렸잖아요. 그죠? 메추라기는 언제 받았죠? 그들이? 저녁에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사건이 뭐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눈으로 봤어요. 뭘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새벽에는 만나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만나를 거둘 수가 있겠을까요? 누가 보냈을까요? 그 엄청난 인구의 그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누가 줬을까요? 사람이 갖다 막 다 뿌렸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또 저녁에는 뭐가 막 후두두둑 떨어졌어요. 메추라기가. 그러면 그들이 막 바람에 의해서 막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잡아갖고, 아마 사람이 잡아갖고 메추라기를 떨어졌으면 하루 종일 잡아도 못 잡았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니까 가능했던 거죠.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 막 우두두둑 떨어졌단 말이에요. 사람이 먹을 만큼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환상으로 봤을까요? 아니면 눈으로 봤을까요?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매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단 말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녁 밤에는 또 그 불기둥을 세우셔서
사막이기 때문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얼어 죽지 않게 추위를 타지 않게 하나님 불기둥을 세워서 그들에게 난로를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난로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또 한 가지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리웠어요. 왜? 사막 같은 경우는 기온 차이가 그 낮과 밤의 차이가 뭐 막 40도, 50도, 때로는 30도 그렇게 난다고 그래요. 낮과 밤의 차이가. 낮에는 엄청나게 덥기 때문에 사람이 도저히 갈 수 없고 살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이렇게 구름을 띄워 놓으면은 그게 이제 구름이 그늘이 되어서 서늘하다는 거죠. 습기도 별로 없대요. 이게 보면 로스앤젤레스를 가보면 알겠더라고. 거기도 사막이잖아요. 라스베가스도 사막이잖아요. 사막의 땅에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내리더라도 그냥 비가 그 땅 속으로 다 스며들기 때문에 습기가 우리처럼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무로 집을 짓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만약 우리나라처럼 습기가 많은 동남아 같은 데서 습기가 많은 데서 나무로 짓으면 얼마 안 될 거예요. 아니 그 집의 수명이 얼마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번에 그 로스앤젤레스 갔을 때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게 120년 된 집이래요. 근데 지금 금방 지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120년 동안 그게 가능할까요?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습기는 곧 뭡니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젖먹게 만들고 또한 썩게 만드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무로 지은 집들이 많고 나무로 또 지은 빌딩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은 이제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그들은 하루도 살 수 없고 그들은 아침과 저녁 그 다음에 낮에 그 다음에 밤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그럼 만일에 그들이 거기에 어느 날 갑자기 만나가 안 내려옵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메추라기도 안 내려옵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그 구름도 없어져 버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기둥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은 항상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본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그러니까 그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지만 그 심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시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조백인데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게 때로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단 말이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많이 경험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또한 어느 순간 여러 가지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나 함께하고 있지 않는가를 시험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때로는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어떤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런 의향도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숨길 수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이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불신이에요. 믿음의 부족함이에요. 뭐에 대한 부족함?
하나님에 대한 부족, 믿음의 부족함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시험 안 하겠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눈에 봄에도 불구하고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구름으로 또 불기둥으로 만나러 외출하기도 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게 되고 거기서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고 했지만은 그런 문제가 왔을 때 거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무너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그 자리에서 또 두 다리 쭉 뻗고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보다는 조금 덜하는 것이 우리가 좀 위로가 되는 것이 그들은 직접 눈으로 낮이고 새벽이고 저녁이고 낮이고 밤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오늘 숨 쉬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하게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내 눈으로는 직접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원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우리가 보완을 해야 돼요. 그럼 보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설령 우리가 이렇게 이들이 지금 그 르비딤 광야에서 물을 먹지 못한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가 표출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거기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내 마음속에서는 내 육체와 그죠? 육체의 생각과 내 형의 마음이 엄청나게 쌀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육체의 생각을 이길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우리도 죽음 앞에 이제 있을 때에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이때 참 모세는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물론 자기도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어떤 위협을 느꼈겠지만 오늘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죽음에 대한 위협을 지금 모세가 그 현장 앞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럴 때 모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보니까 그 사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그죠?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께가 뭐 했죠?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갔죠? 모세에게 갔어요. 뭐 하려고요? 싸우려고. 그래서 모세를 이제 죽여버리고 차라리 우리가 그냥 돌아가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이게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라는 거죠. 믿음 있는 자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11장 8절부터 보면은,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그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말렉과의 싸움. 어떻게 보면은, 이 싸움이 육적 싸움인 것 같지만,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르빔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죠. 뭐로 가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뭐로 가요? 기도하러 가요. 여기서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왼쪽 한 사람은 오른쪽 해갖고 모세의 팔을 붙잡고 손을 들고 기도하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말렉은 뭘 가리키는 거죠? 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행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들. 그죠? 그것은 꼭, 아말렉이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왜? 죽음에 대한 공포, 육체에 대한 두려움. 그죠? 목마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영적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때론 우리가 여기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모세와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와 그 합작 속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너희는 싸워라. 우리는 그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할게. 근데 기도하는 모형이, 여러분 재밌는 것이 뭐냐면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더라는 거죠. 그게 계속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걸 깨달고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아론아, 훌아, 내 왼쪽과 오른쪽을 손을 잡 높여주라. 그리고 나는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 어느 때까지 했다? 해가 지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해결책을 줍니다. 그 해결책이 뭐죠? 뭐예요? 너는 호렙산으로 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이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가 중요한, 왜 순종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모세가 아말렉과 싸워서 두 손 들고 기도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고 두 손 들고 해가 지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줬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뭐 삥아리 눈물만큼 조금 기도하고 하나님 안 들어준다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도의 양을 많이 늘리자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느 때까지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자는 거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말. 그래서 그죠?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목마름을 가지고 오지 않나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왜? 기도할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것 같으네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사람에게 갖고 나왔어요. 그 문제를.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그 한순간 쓰임받는 지도자로서 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모든 그 사람들의 생사 화목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냐? 그분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어야지. 모세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유한합니다. 능력이 여러분 유한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그 목마름을 여러분 해결해 주게 하여 주님 앞에 오늘도 십자가 밑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마름을 해소해 주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고, 아무리 모세가 그때 지도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세는 곧 한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한시적이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줍니다. 응답을 주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에서 물을 치라 그랬어요. 반석은 사람을 비롯한 들짐승의 그 생활에 여러모로 유용한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짐승의 은신처, 짐승 그러니까 들염소, 그 다음에 뭐 너구리 뭐 들에서 살고 있는 어떤 짐승들의 은신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신약에서는 뭘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또 반석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 페트라라고 하는 말인데 베드로처럼 여러분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의 모든 답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사 화목을 주관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환난에 그 도움이 되시는 분이 도움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이제 용사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뭐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석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피할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그런 말들을 많이 썼잖아요. 더 다윗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윗이 또 피난처가 되어주는 분이 누구냐? 나를 보호해주는 분이 누구냐? 나를 인도해주는 분이 누구냐? 나를 지켜주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는 많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자연세계에서 깨달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할 뿐이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다윗의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왜 반석을 치라고 했을까? 호렙산은 어디죠? 여러분, 모세를 불렀던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호렙산에 대한 구조를 잘 알고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곧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소할 분은 누구냐?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어찌하여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나 있는가 없는가를 왜 시험하느냐? 그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내가 날마다 너희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새벽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너희들에게 맨날 나타내 주는데 왜 나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그만큼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만약 내가 너희들을 버렸다면은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주겠느냐 메추라기를 주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구름기둥을 띄워놓겠느냐 아니면 불기둥을 띄워놓겠느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것이냐. 그리고 나는 한번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킨다. 너희들은 나에게 지키지 않겠지만 나는 끝까지 지킨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더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지금 여정을 이렇게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때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답답할 때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때는 그러죠. 저도 보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지 못할 때 없다 그럴 때 참 내가 답답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좀. 그러면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하고 귀는 있을 때 듣지 못하고 입은 있을 때 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이리 가야 좋을지 저리 가야 좋을지 여러분 모를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야 이리 가라 좌측으로 가라 우측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동쪽에도 이쪽으로 여기를 가라 내가 예배 놓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결국 그 문제를 그 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목마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목마름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결국. 그럴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었던 것처럼 호렙산에 가서 그 바위도 알지. 그곳에 가서 내가 준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목마름을 해소할 것이다. 그렇게 응답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저희들에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올 때 그런 응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도 그의 자녀고 우리도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겠느냐. 엘리야와 같이 우리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엘리야에게는 응답을 주고 우리에게는 응답을 안 준다? 구경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을. 또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말씀 우리에게 보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평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도 물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 과부가 동관장에 가서
막 내 기도를 그 내 문제를 해결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관장이 귀찮아서 싫어. 안 돼. 듣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계속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관장이 이제 과부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나 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동관장이 그래 만나서 무슨 문제인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들어줬어요. 듣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들을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처럼 나도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목마름은 곧 누구에게 답이 있냐? 곧 예수님께 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